선생님들이 전에 당근차를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당근차 하느라고 오늘도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예, 네, 원래 버섯차인데, 예. 네. 그랬고, 자, 이론 조금 할게요. 오늘 아마 이론 수업이 앞에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보시면 왜 이렇게 넘어갔죠? 음행 오행으로 본 꽃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색깔이 많이 있잖아요. 꽃차 색깔이.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중앙으로 해서 중앙을 주로 황색 꽃차를 할 때 중앙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색 꽃차는 맛이 단맛이 나면서 또 비와 장에 좋아요. 예. 그리고 동쪽으로 보면 봄이면서 청색 꽃차예요. 그래서 맛은 신맛이 나고 담하고. 선생님 차 없나요? 책에? 있을 건데. 책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 효능해가 저기 음행 오행으로 본 꽃차에서 따로 제가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쇄하면서 돈 아끼느라고 흑백으로 해갖고 안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청색은 맛이 신맛이고요. 예, 담이나 간에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차를 마셔도 음행 오행으로 봐서 이게 다 좋다는 거예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효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학계에서 보고된 얘기예요.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좋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보고가 다 된 사항이고,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이 색깔에 따라서 청색이면 맛은 신맛이 있지만 담이나 간에 좋은 차라는 얘기고요. 또 백색 같은 경우는 매운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신이화 그러잖아요. 신이 매울 신자잖아요. 그래서 목련, 백목련이 흰색이잖아요. 그런 것은 맛은 매운맛이면서, 예, 이렇게 대장에 좋다라는 거, 폐나 대장에 좋다는 거. 그래서 기관지에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련이. 예, 이런 게 다 학설에 의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북쪽은 이제 보라색 꽃차예요. 그래서 뭐 도라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맛은 짠맛이 나면서 신장이나 방광에 좋다. 예, 그 얘기고요. 또 빨간색 꽃차는 맛은 쓴맛이 나면서 소장이나 심장에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음행 오행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체질이, 본인이 음체질인지 양체질인지는 대충 아시죠? 그러면 음체질에 맞는 차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양체질을, 본인이 양체질인 사람은 음체질에 있는 맞는 그 차를 마시면 좀 안 좋겠죠. 몸이 차가운데 차가운 차를 계속 마시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뜨거운 사람은 좀 찬 쪽에 그 차를 마셔주고, 내가 열이 많고 그러면 그렇게 음체질에 맞는 차 말고 양체질에 맞는 차를 먹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죽 같은 거 되게 좋거든요. 산죽이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양체질에 맞는 차로 보시면 녹차나 국화차, 민들레, 산죽 이렇게 많아요. 지금 메리골드도 양체질에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음체질에 맞는 차는 저 같은 경우는 인삼 사탕만 먹어도 얼굴이 벌개져요. 그래서 인삼 사탕이나 젤리 같은 것도 안 먹거든요. 열이 엄청 많아가지고. 예. 더워 그냥 노상. 지금부터 더워요 제가. 그래서 음체질에 맞는 차 해가지고 이렇게 인삼, 쑥, 당귀, 구절초. 그래서 손발 차신 분들 구절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궁이, 손발이 차고 자궁이 차기 때문에 애가 안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절초 먹으면서 꾸준히 드시면서 구절초 환도 마시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면서, 제가 아이 갖는 거를 제가 직접 본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은 정말 권할 만한 차예요. 구절초 같은 경우 생강나무, 생강차, 대추, 뭐 홍화, 유채, 깻잎. 깻잎차도 되게 좋아요. 깻잎 흔하잖아요. 예, 자소엽이라 그래서 붉은 깻잎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흔한 깻잎 있죠? 그거 갖고도 차하면 좋아요, 아주. 예, 그 향긋한 그 깻잎의 향이 나면서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온 당근 같은 경우 굉장히 흔하잖아요. 예, 근데도 차로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 칩으로 만들어서 줘도 굉장히 뭐 이렇게 사 먹는 과자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깻잎도 해보세요.
흔하니까 깻잎도 차 만들어서 놓으시면 녹차 같아요. 덮으시면 또르르 말려가지고요. 녹차 같으면서 맛은 그 깻잎 향이 나면서 아주 좋은 차가 깻잎차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삼경차 했었죠? 삼경차에, 삼경차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감잎, 뽕잎, 은행잎. 그렇게 세 개가 삼경차인데 오경차라 그래서 더 또 좋은 게 오경 안에 깻잎이 들어가요. 깻잎하고 솔잎. 그렇게 하면 오경차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삼경차에서 세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더하면 깻잎하고 솔잎하고 넣으면 다섯 가지가 돼갖고 그게 오경차예요. 예. 그래서 더 좋은, 예. 효능이 더 좋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양체질에 맞는 차는 뭐 차꽃도 있고 국화차, 뭐 산죽, 뽕잎, 맨드라미, 머위. 머위 입잖아. 입 있죠? 그것도 차 만들어요. 예. 머위 입차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먹는 야채, 양배추 차도 아주 좋아요. 위에도 좋아요. 위에. 예. 양배추가 왜 우리 저거 한 거 저거 하잖아요. 아시죠? 위에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저희 차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 꽃차라 그래서 꽃차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오늘 갖고 온 버섯차도 있고 그렇게 야채차도 있고 굉장히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그러니까 예, 머위차도 양체질에 맞는 차라는 거. 그리고 뭐 용담, 박하, 차꽃, 무궁화, 금은화, 작약, 맹문동, 메리골드, 뚱딴지 이렇게 양체질에 맞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질이 음체질인지 양체질인지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미리 알아서 마실 때 나한테 맞는 차를 마시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오색과 오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오색이 적색, 청색, 황색, 흰색 원래는 흑색이에요. 오미, 오색 그러면 우리나라 오방색이라 그러잖아요. 흑색이라 그러는데 흑색 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흑색을 저희가 보라로 보는 거예요. 보라 색깔로. 예, 그래서 이 보시면 적색에는 뭐 맨드라미, 복숭아, 장미, 백일홍, 천일홍이 있는데 이렇게 효능에 이렇게 혈액순환, 혈관장애, 갱년기장애, 산전산후에 부인병에 좋고요. 한방에서는 뇌이력 후에 반신불수에도 효능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예. 효능이 좋은 효능이 많다는 거예요. 적색이 예. 그리고 청색 같은 경우는 뭐 제비, 뭐 웅담, 뭐 수국, 펜지 이런 게 있는데 항균 작용. 그래서 우리 펜지가 맨날 항균 작용 한다 그래서 제가 펜지 할 때 꼭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화농성 피부 질환이나 여드름에 중고등학생 여드름 나는 애들 예. 펜지꽃 아주 좋아요. 펜지꽃차가. 예. 관절염에도 좋고요. 그리고 황색 같은 게 저희가 주로 황색 꽃이 많이 많죠. 근데 이제 황색 꽃에는 뭐 개나리, 달맞이, 뚱딴지, 뭐 황후, 호박, 소천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소화기관과 관련이 돼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나 식욕 부진, 빈혈, 당뇨 이런 데 위장 기능 강화에 되게 좋다는 거. 그리고 흰색 꽃은 목련, 백합, 아카시아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는 목련 같은 경우 우리 측농증 비염에 굉장히 좋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목 감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색은 보라를 이제 우리가 흑색으로 보는데 으름이나 용담, 족두리꽃, 펜지 같은 것도 여기에 펜지가 색깔이 우리 청색도 있지만 보라색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효능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먹으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색깔보다 그것도 효능이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북돋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꽃차에도 오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위아래 동서남북해서 아까 맛이 다르다고 그랬죠. 무슨 맛이고 동쪽은 무슨 맛이고 무슨 색이고 한 것처럼 오미가 있어요. 그래서 쓴맛,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있어서 꽃차의 종류에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것도 나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오미의 쓴맛은 개나리 같은 경우도 쌉쌀해요. 약간 예, 뭐 살구, 인삼 뭐 이런 식으로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짠맛도 나와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단맛일 것 같죠? 예, 아카시아를 짠맛으로 봐요. 예,
아카시아, 함초, 번행초. 제가 번행초는 제가 지금 우리 일기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블렌딩 차로 꼭 하게 만드는 차예요. 일기 선생님들이 구입해달라 해서 갖고 온 게 있거든요. 이게 번행초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주도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 시금치라 그래서 바닷가에만 있어요. 이게 자라요. 그래서 이거는 맛을 보면 짠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 꽃차에 밋밋한 꽃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브랜딩을 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브랜딩 차로 꼭 수업할 때 우리 선생님들 수업할 때 꼭 집어넣는 게 이 번행초예요. 이게 꽃이에요. 이게 짠맛이 나니까 우리 샐러드 할 때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샐러드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내서 네? 간 안 해도 되죠. 함초 같은 경우도 소금 안 하고 함초 소금 만들어서 드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짠맛이 있어서 그 해놓으면 좋으세요. 이게 마침 번행초가 있었네요. 설명하기 좋게. 자,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거 그 음행 오행으로 본 그 하는 거를 잠깐 설명하고 두 가지라서 또 바빠요. 그러니까 또 좀 치우시고 예 그리고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버섯차 할게요. 예, 이번에 원래는 사실은 뭐 하려고 그랬었죠?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양갱이었죠. 양갱 선생님이 바뀌는 바람에 준비가 조금 덜 돼갖고 바꿨어요. 제가 버섯으로. 그래서 버섯은 손질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버섯은 씻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요거 기둥은 떼어버리시고요. 예. 기둥을 떼서 이 기둥은 따로 모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찌개 같은데, 예. 된장찌개 같은 데다가 넣으시면 좋겠죠. 예. 요것만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라서 여기 뒤만 버리시고 여기까지 잘라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네, 버섯은 썰기 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버섯은요, 선생님 실습만 하면 그냥 막 정신 시끄러. 이게 되게 수분이 많은 차예요. 버섯이 수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청을 하고 나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큼직하게 쓰셔야 된다고. 쓸 때 사각 썰기를 하시는데 조금 크게 썬다. 예.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쓰세요. 그래서 살청을 하면 예 되게 줄어들어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 좀 큼직큼직하게 썰으시면 돼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3등분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예 큼직큼직하게 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분이 많아서 살청하고 나면 확 줄어요. 예. 예. 뒷꼭지는 가위로 자르셔도 돼요. 근데 그 예쁘게 자르세요. 저희가 말했죠. 다간에 이게 잘라놓은 처음의 모습이 물을 부었을 때 들어가서 불어서 그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를 때 처음에 하실 때 예쁘게 자르세요. 예, 조금 저기 버섯을 이게 뭐 상품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큰 것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날 하루 거를 어제 하루 다 따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고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봐서 크기를 비슷하게 자르시고 예 조금 크게 자르신다 생각하세요. 조금 크게 자르신다. 왜냐하면 수분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건 또 아까우시면 이것도 여기만 남겨놓고 쓰셔도 돼요. 예. 사실은 이게 더 맛있어요. 다시 낼 때 이게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뒤에 꼭지만 따시고 그것도 하셔도 이게 쫀득쫀득하갖고 이제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하시다가 보면 완전히 고기 같다니까요. 얼마나 차가 맛있는지 몰라요. 예, 이런 거는 예. 네, 이런 거는 세 번 하는데 저렇게 이게 크고 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조금만 덜 써주라고. 그래서 비슷하게 크기를 맞추시라고. 예.
너무 잘게 쓰지는 마세요. 지금 조금 작은 듯 싶어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큰 것만 세 등분하고 그런 것들은 예, 예, 두 등분하게 해서 예. 예. 예, 그거보다는 조금 작아도 되는데 하여튼 됐어요, 선생님. 그래서 조금 예, 너무 잘지 않게 하셔야 돼. 살짝 해 보시면 알아. 요만해져요. 살짝하면 아주 작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날 하루에서 작고 큰 것까지 다 따갖고 온 거예요. 한 농장에서. 예, 그러니까 크기가 들쑥날쑥하거든. 그거를 감안해서 비슷하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네, 나무 길러서 기른 거예요. 참나무에서 기른 거예요. 예, 예. 네, 네, 네. 그래서 향이 달라요. 맛있어요. 예, 확 달라요. 드셔보시면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다가 하잖아요. 톱밥에다가 하는 버섯하고는 예, 이거는 참나무에다가 해서 한 거예요. 예, 맛이 다르고 말고요. 예. 예. 그것도 잘라주세요. 그 끝에 부분만 버리시고, 예, 예. 네, 고기만 자르시고 하시면 돼요. 그것도, 예. 좋은데. 여기 몇 사람이야? 일곱 사람이지? 아니, 여섯 사람.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뒤에.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 꼬닥지, 여기만 버리세요. 여기만. 여기만 버리고 같이 하셔도 돼요. 예. 네네네. 같이 섞어서 하셔도 돼요. 예. 굉장히 향이 좋아요. 이게 참나무. 예, 톱밥에서 한 게 아니고 참나무에서 직접 예, 모종 저거 해서 한 거라 드셔보세요. 무슨 버섯이에요? 이거 표고버섯이요. 예, 이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소금 기름장 해갖고 그냥 찍어 드셔도 아주 식사 아주 좋고요. 이거 덮어 놓으시면 고기 같아요. 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강추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다가 버섯이 얼마나 좋은 거 아시죠? 몸에. 예. 그래서 버섯, 이 버섯차는 제가 꼭 합니다. 예. 선생님, 그 뒤에 것도 버리지 마세요. 뒤에 거. 맨 뒤에 꼬닥지만 요만큼 버리시고 다 쓰시라고. 네, 같이 그냥 하셔도 돼요. 예, 예, 그것도 아주 맛있어요. 예. 쫀득쫀득한 건 오히려 그 기둥이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어머, 선생님, 건더기 집어 먹어보세요. 막 쫀득쫀득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예, 제가 그랬잖아. 우리 차는 마시고 난 다음에 버릴 게 없어요. 버섯 그거 마시고 난 다음에 밥에다 넣으라니까. 아, 왜 버려? 제가 그랬잖아. 뽕잎도 먹고 나서 그거 나온 거 가지고 밥에다 넣어서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니까요. 우리 무슨 밥에 곤드레박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버섯도 농축이 돼 있는 거잖아. 그래갖고 밥에다 넣으면은 밥이 아 뭐라 좋은데 뭐 정말 좋은데 버리지 말고 가져가서 찌개 넣어 먹으라고. 예,
된장찌개에 넣어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버릴 거면 나를 주세요. 상관없어요. 씻어서요. 이게 나무에서, 참나무에서. 네, 다시 팩에 넣으면 더 깨끗할 것만 하면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국물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빈 거잖아. 네.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것도 된장찌개에 넣으면, 예. 예, 이거는, 예, 예, 그런 거는요. 예. 요런 거, 얘도 버리지 말라고. 된장찌개에다 넣어서, 안 쓰실 거면 따로 모아주세요. 버릴 거 한 개도 없어요. 버섯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시죠? 아니요, 거기는 제가 농장, 그 농장에 가서 어제 밤 11시에 가서 작업한 거 갖고 온 거예요, 선생님. 어저께 제가 하동 녹차밭을 갔다 왔더니 10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파주에 가서 11시에 이걸 받아온 겁니다. 네. 이게 또 미리 따놓으면 맛이 없을까봐 당일날, 전날 저녁에 따주세요.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제가 11시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 몇 시간 딴 거 그거 다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 정성을 보인답니다. 맛있게 하려고 미리 따놓지 않고 어저께 딴 거. 이것도 선생님 모아주세요. 예. 네, 둥글레는 좀 쪄서 한번, 예, 쪄서, 예. 그래서 그거를 찌고, 찌고 시키고 해서 또 그거를 동글레를 우리 왜 그 생강구 만들죠? 그런 것처럼, 네. 쪄서 이걸 또 이렇게 진이겨서 생강구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서 그 둥글레 고를 만들어 먹어도 아주 좋아요. 차로 마셔도 좋지만, 왜 우리 생강구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예쁜 모양에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둥글레를 쪄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좋은 간식거리가 돼요. 네, 네. 둥글레가 또 몸에 좋잖아요. 네. 네, 생거지요. 차는 증제해서 쪄가지고 쪄서 시켰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구중구포한다는 식으로 쪄서 말렸다 해서 하는 거예요. 둥글레 차가. 예. 기둥도, 예, 자르세요. 반. 그냥 통으로 하지는 마시고 반 정도 잘라주세요. 한 번 정도만 잘라주세요. 네, 그거 한 번 정도만 잘라주세요. 네,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기둥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둥은 버섯처럼, 그 위에 그것처럼 확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둥은 한 번만 잘라주라고. 그냥 긴 대로 그냥 가지 말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차를 가서 들어갈 때 그 기둥이 이만하겠죠, 혼자만. 그쵸? 다른 차는 이거를 덮고 놓으면 요만해지는데 그냥 기둥을 똑같이 지금 크기라고 해서 이대로 놔둔다 그러면 이거는 줄었는데 이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요것도 잘라주라고, 반으로. 예. 기둥은 줄지 않으니까 기둥은 반을 잘라주세요. 길이로 반을 잘라주세요. 아니요, 같이 드셔도 돼요. 네, 덮을 때 같이 덮을 거예요. 그래서 잘게 좀 잘라달라는 거예요. 반을 잘라서, 예. 근데 이 기둥 말고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위에를? 명칭을 잘 모르겠어. 버섯의 이 위는 이게 수분이 많아서 살청을 할 거거든요, 우리 이거. 살청을 하고 나면 이게 확 줄은데 버섯 기둥은 그렇게 안 줄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좀 잘라주라고. 이제 살청을 한번 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네. 함께 해도 돼요. 잘라서 함께 넣으셔서. 제가 길이로 자르라. 길이 이렇게 자르세요. 네, 허리를 잘라주세요. 허리를 잘라. 괜찮아요. 그렇게 된 걸 뭐 어쩌겠어요. 붙일 수도 없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예, 네, 그냥 놔둬요. 예, 네, 함께 하세요. 예, 예. 네. 그렇게 한두 번 잘라주시라고. 예. 네. 줄지를 않아요. 자, 다 쓰러셨나요? 네. 그러면 팬에 불을 올려주세요. 팬에 불을 올리는데, 지금 버섯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엄청 많다 그랬어요. 그쵸? 살청은 어떻게 한다? 제일 고온에다 올려서 그냥 올린다? 아니에요. 따끈하게 데워져서 들어가는 순간에 지지직 소리가 나야지 돼요. 그쵸? 제가 선생님들하고 처음에 수업할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갖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제가 수업할 때 저기 책자 말고 다른 거 준 거 있죠. 선생님들 이거 나중에 선생님들 자료가 됩니다 하갖고 매번 복사해 갖고 오세요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 이 마흔 몇 분 중에 거기다 쓰면서 하시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 꺼내놓고 거기에다가 제가 그랬잖아. 여기 올 때 복사를 해서 갖고 오셔서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라고. 제가 그걸 괜히 왜 선생님들한테 한 장씩 해서 드렸겠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쓰시는 분이 안 계셔. 선생님들 다 알 것 같죠? 저도 많이 안 하면 잊어버려요. 손에 늘 내 메모장처럼 제가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 처음에. 벌써 하고 계세요? 참, 아유. 봐봐, 여기 선생님은 벌써 이렇게 정리까지 하고 계셔. 이렇게 정리까지 벌써 하고 계셔. 몇 주예요, 여기? 5주예요. 그때 정리를 집에 가서 이렇게 벌써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이게 나중에 내 재산이야. 절대로 이게 내가. 이거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저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선생님. 이게 이랬었지? 이게 살청이었나? 증제였나? 헷갈린다고. 근데 내가 메모를 하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그거 해서 해드린 건데. 다음 주부터 내가 어디, 많이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또 볼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다 지금 점수 매기고 있어. 선생님들 뭐 우리 전에 우리 일기생에 보면 그때 마지막에 평가하잖아요. 그럴 때 오조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 차림으로 봐서는 1등 할 상이 아니었어요. 상 차림으로 봐서는 이렇게 상 차림을 하라 그러거든요. 이 상 차림을 봐갖고는 그 오조가 1등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하는 내내 14강을 하는 내내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이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단합이 되고 있고 제가 다 입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5조가 아주 그 상차림은 굉장히 이렇게 소박하게 했지만 그분들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계속 그분들이 1등 했어요. 근데 그분들 1등 했다고 해서 그 상차림만 봐갖고 다른 조에서 뭐라고 했을 텐데 워낙 그 하면서 너무나 단합이 잘 되고 그래서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 거예요, 바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생님들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선생님 한 분 갖고 오셨어. 아, 네. 오조는,
오전은 총 일찍까지 했어요. 총 일찍. 오조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하시죠?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 저기 어느 조야? 저쪽 조는 또 자기네끼리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에 얼마나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렇게 벌써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팬에다가 온도를 올리시고요. 온도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어보셔서, 왜 제가 이거를 따끈할 때 올려라 하는 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따끈할 때 올리지 않으면 좋은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뜨거울 때 탁 집어넣어서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가두는 거라고. 향과 맛을 가두는 게 살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달궈졌을 때 집어넣으신다고. 예, 저거 빨리 뒤집으세요. 쭉 눌러주세요. 눌러서, 예. 그래서 살청만 하세요. 지금은 살청해서 바구니에다 다 담으세요. 네, 뒤집어서 또 해주시고. 지금 여기 살청 과정에서 맛과 향을 가두는 거고, 이때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살청도 잘하고 또 따끈할 때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 아니 선생님, 살청이야. 꼭 눌러서 앞뒤로 살청만 하세요. 그래서 살청해서 다 나오신 거예요. 살청만 계속 하시라고. 네, 타자. 예, 탈 것 같으면 온도를 조금 내리면서 하시면 돼요. 예, 이게 살청이 되면요 팍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수분이 많다. 그리고 예,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수분이 많아서. 예, 이제 나오세요. 나오고 또 여기 바닥을 닦고 또 살청만 하세요. 그럼요, 입차인데 살청하셔야죠. 그래서 왜 갈변돼서 그렇죠? 갈변돼요. 감잎은 감잎인데 딱 원래 그래요. 네, 왜냐면 탄닌 성분이 많아서 살청하는 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아니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증제법이거든요. 사실은 맛은 이렇게 살청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직화로 하는 게. 근데 우리가 그 증제를 하는 거는 아주 두껍거나 뭐 이런 것만 그렇게 한다고. 그럼 굳이 그렇게 감잎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탄닌 성분이 많고 있고, 감잎 자체가 벌써 살청하는 순간에 누렇게 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아니요. 선생님, 이거 이제 나오시고요. 예. 네. 살청만 하세요. 다. 예. 네. 살청만 하셔요. 이거 꺼야지. 이거 이러는 순간에. 살청을 충분히 잘 하셔서 나오셔야 맛이 있습니다. 자, 팬을 닦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 살짝 데친 걸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그렇게 해갖고 소금하고 살짝 넣어주고 참기름 살짝 해서요. 반찬으로 아주 기가 막혀. 고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네, 바닥 닦아가면서 하고요. 이게 좀 식어야 돼요. 이게 버섯차는 이렇게 살청을 해서 사실은 햇빛에 갖다 널어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버섯은 햇빛에 말려야 좋은 거 아시죠? 비타민 D가 예, 들어가서. 예, 버섯차만큼은 햇빛에 말려야 돼요. 지금 수분이 많아서 사실은 이대로 해서 햇빛에 갖다가 널어놨다가 꾸둑꾸둑해지면 그 다음에 덮음식힘을 하는 거예요. 아, 차 쏠지 마세요. 아니요. 예, 이게 왜냐면 슬라이스 하면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선생님 이거부터 불을 꺼버렸었어야 돼. 껐어요? 그럼 물 넣어서 닦으셔야 되겠어요. 그냥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눌렀잖아. 예. 그래서 펼쳐 놓으세요. 예.
사실은 이렇게 살청한 상태에서 바깥에다 내놓고 예, 햇빛을 맞으면서 좀 꾸둑꾸둑 해줘야 돼. 그래야 덮금시킴 하기도 좋고 맛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예, 조금 식혔다가 조금 수분 조금 말라가면 할 건데 여러분들 집에서 하실 때는 꼭 햇볕에 널었다가 꾸둑꾸둑해지면 그때 예, 덮금시킴을 하시면 하기도 쉬우시고 아주 더 맛있는 차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버섯차하고 우엉차 이제 나중에 우리 뿌리차 할 때 우엉차 할 거거든요. 우엉차는 햇빛에 말린다. 나머지는 전부 그늘에 예, 그늘에 말리는데 살청을 하고 난 다음에 햇빛에 말리는 게 유일하게 이 버섯차하고 우엉차예요. 예. 그러면 더 맛있는 차가 돼요. 아 저기 벌써 햇빛에 갖다 널었어. 그새 갖다 햇빛에 널었어. 햇빛에 널어놔야 되는 게 뭐라고? 예, 비타민 D인데 버섯차하고 또 뭐? 우엉차. 예. 예. 아 시험 봤으면 다 떨어졌어. 버섯차하고 우엉차는 이렇게 살청을 해서 바깥에 나놨다가 예, 그랬다가 하면 더 맛있다는 거예요. 도라지 같은 거는 다 그늘에, 나머진 다 그늘이에요. 예, 두 가지만 예, 유일하게 예, 햇빛에 널었다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외우기도 좋잖아요. 예. 네, 나머지는 다 그늘에 널어요. 그렇게 너무 꼭꼭 누르지 마시고 너무 많이 넣었어. 그리고 넣을 때 좀 많지 않아요? 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왜 여기 양이 요거밖에 안 돼? 아 그렇구나. 어쩐지 너무 적다 그래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다 알죠? 불은 끄시고 하시는 거죠 지금? 항상 나오면 꺼버릇 하는 거 습관이 돼야 돼. 아니야. 여기선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정말 맛있어요. 살짝 먹은 거 살짝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내가 맛소금을 좀 갖고 올 걸. 그러니까 좀 갖고 올 걸. 그러면 차 안 만들어. 진짜 맛있어요. 소금 살짝 치고 참기름 조금 넣어갖고. 네. 해놓고 빨리 빨리 저거를 하세요. 자, 저기 버섯이. 해보시니까 수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로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버섯차를 한쪽에다 놓고 당근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 왜냐면 사실은 반나절 저렇게 햇빛에 갖다 널어야 돼. 그래야 수분이 많아서 이걸 우리가 덮음을 그냥 바로 하면 맛있는 맛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근데 지금 뭐 시간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쪽으로 놓고 우리 버섯 저기 당근으로 들어갈게요. 아니 선생님 아직 조금 일러요. 조금 아직 덜 하셨어요. 치우신 다음에 할게요. 이명 선생님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아직 여기 안 하신 조들이 있어서 예. 한쪽으로 치우시고 정리 좀 하세요. 그래야 당근 나눠드려요. 꽁지도 하세요. 살청하세요. 따로 살청하세요. 그래서 좀 널어놓으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바로 우리가 이거를 하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서 맛있는 게 다 빠져나가니까 살청해서 조금 예, 꾸둑꾸둑하게 말릴게요. 그러면 손도 안 디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반을 대나무 채반을 저는 이제 자격증반 들어가면 대나무 채반 이렇게 딱 필요한 거 이게
저거 유년판 집게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딱 세트가 있어. 그거를 하면 되게 좋아요. 딜 일이 없어. 뭐예요? 선생님들은 지난번에 음료 했잖아요. 아카시아 음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아카시아를 가지고 비니거를 만든 거거든요. 저게. 근데 저 빨간 게 남들은 비트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비트로 안 하고 비단 꽃향무로 한 거예요. 비단 꽃향무. 예. 예, 그거로 했더니 저렇게 물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예. 네. 예, 예, 맞아요. 이게 예. 비니거예요. 제가 아카시아 비니거. 아카시아 넣으신 거예요? 아카시아하고 제가 비단꽃 향무 했다고. 이게 비단꽃 향무예요. 이게. 예. 이게 비단꽃 향무예요. 그러니까 스토크라 그러고 비단꽃 향무 그랬더냐? 예, 예, 예. 요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색깔이 저렇게 예쁜 비니거가 된 거예요. 네, 네, 네. 예. 너무 예쁘죠, 색깔. 그러니까 비트는 꿀이잖아. 꽃이 아니니까 약간 맛이 제 생각에는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요번에는 이거를 넣어서 식초를 만들었더니 기가 막힌 저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금 카페 일기 중에 카페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 그분들한테 이걸 줬더니 너무 잘 팔린대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예. 예. 드셔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냥 이게 저는 이거를 많이 해놓는 게 제가 꽃 음식도 한다 그랬잖아요. 꽃 음식에 데코할 때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잔잔해서 꽃이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서 예. 지금 여기에 우리 마신 한 게 보면요. 이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북꽃에서 도라지에서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더워서 예 북꽃이에요 이게. 예, 이거로 지금 이거 우림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더워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우림을 했어요, 오늘은. 언니 이렇게 핀 것도 차를 만들어서.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몽우리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몽우리는 속에 수술을 안 떼도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수술을 다 떼고 하시죠. 예. 그렇게 덮기가 되게 힘들어요. 얇아갖고 습자지 같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렇듯이 그렇게 해요. 자, 이제 좀 치우시고 당근 나눠드릴게요. 자, 당근 나눠드릴게요. 자, 당근 1인당 2개씩 드리세요. 1인당 2개씩. 네. 몇 명인지 말씀해 주셔서, 조별로 오시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당근. 써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근은요, 조금 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당근은 살청을 세게 하지 않아요. 세게 하면 이거 가지고 뚝뚝 끓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청을 해서 덮는 과정에서도 익어요. 그러니까 굳이 살청을 세게 해서 이게 왜 우리 저기 감자 같은 거 익으면 툭툭 끓어지는 것처럼 끓어지면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셔서 요거를 3등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3등분. 이렇게. 부채꼴로요. 반 잘라서 요거를 3등분. 예. 예, 그렇게. 좀 얇게 쓸어요. 당근은. 예. 이렇게. 너무, 예. 칼 너무 안 든다고. 너무 이게 지금 칼이.
시작해서 먼저 반 자르고 이렇게 3등분 이렇게 하시면 부채살 모양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너무 맛있다고 그러셔서 버섯 좀 예 아니요 세척 당근이에요. 일부러 다 씻어 씻은 당근 사온 거예요 제가. 예, 예 3등분을 하세요. 맞습니다. 예 잘했어요. 예쁘죠? 모양이 그렇게 하니까. 예, 네, 안 들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우선 동그랗게 쓰르셔서 반을 자르세요. 예. 그 반을 자른 다음에 3등분을 하시면 부채꼴 모양이 나와요. 네, 좀 얇게 쓰르라 그랬죠, 제가. 예. 지금 저기 선생님 정도면 좋아요. 예. 왜냐면 당근은 잘 안 익어요. 예, 반 자르세요. 예. 예. 3등분을 해야 되니까 요 가운데를 꼭지점으로 해서 예 그렇겠죠? 그렇죠. 네 살청하는데 우선 자를 때는 잘리는 것만 하셔요. 자 잘라서 예 살청을 한쪽에서 하시는데 살청을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시라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살청을 당근 같은 경우 살청을 너무 오래 하셔서 익을 정도로 하지 마세요. 살짝 한다고 생각하시고 덮으면서 계속 익어져요. 왜냐하면 얇게 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청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덮음하기 전에 다 부서져요. 그래서 예쁜 모양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청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다 할 만큼 했을 때 올리셔야지. 이 꼭지점을 반 잘라서 꼭지점을 가운데로 잘 잡아서 잘라줘야 대충 자르지 마시고 그래야 예쁜 삼각형이 돼요. 삼각형 모양이. 다 정성이야. 꽃차는 정말 정성이에요. 하나하나. 네. 선생님 미운 건 먹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반으로 잘라서 3등분 하랬다고 꼭지에 가서 조그만 것도 3등분 하면 되실까요? 그때는 반만 잘라주시어요. 말 안 해도. 네, 살청하세요. 예. 여기 이제 놀고 있으면, 팬이 놀고 있으면 한쪽에서 이거 한 거 갖고 살청을 해놓으시면 좋으시죠? 아래 이렇게 충분히 익었다, 좀 익었다 생각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또 한 번 해주시면 돼요. 이제 살청 선수가 돼야 돼요. 그냥 당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걸 농축하잖아. 맛을 농축을 하니까 탈지 찍어내갖고 맛있는 게 되는 거지. 뒤집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담았을 때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러면 병에 들어갔을 때 이쁘지 않잖아. 그래서 정성 들여서 해놓으라는 게 병에 들어가면 다 보여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 이제 됐어요. 벌써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걸 끄고 여열을 해서 여기 있는 지금 밑에 이제 빠졌잖아요 물이. 그게 다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를 해주면서. 네. 남아있는 열로. 그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수분 있던 게 도로 이렇게 맞아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지 이게 막 푹푹 익게 하지 말고 다른 것은 충분히 우리가 살청을 해서 나오게 하잖아. 근데 당근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생으로 먹어도 되고 또 우리가 덮음 식힘 하는 과정에서 다 익어요. 얇게 썰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 방법이 다 다르잖아, 이렇게. 그런 거를 메모를 잘 해놓으라고. 어? 아, 이거 살점하면 돼. 그러면 똑같이 살점할 거 아니야,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맨날 쓰고 내가 메모를 하면 선생님이 메모해서 올려. 이 선생님은 기억해. 나중에 이거 본 선생님은 덜 기억해. 여기 선생님처럼. 내가 써본 거하고 안 써본 거하고 달라요. 제가 전에 어린이집 할 때 우리 애들한테 어려운 단어도 함께 읽게 해요. 무슨 얘기가 있으면 그걸 함께 읽게 하는데 그때는 못 알아들어. 그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데 이 다음에 조금 커서 내가 그 단어를 만났어요. 그 단어를 만나면 아 옛날에 우리 원장님 했던 얘기 그게 딱 바뀌어서 그때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할 때 꼭 애들한테 그 어려운 단어도 모두 함께 부르게 하고 입으로 한 번이라도 더 말하게 하는 거거든.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내가 쓴 거하고 내가 전달받은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저는 우리 자격증반 선생님들도 레시피 절대로 안 줘요. 당신이 만들어요. 예,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저기 책자 만든다고 레시피 달라고 계속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방식이 그래서 저는 그거 못 드려요. 내가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 어? 어 그래요? 하면서 좀 안 좋은 투로 그러시는데 제 방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리고 선생님 뭐 그렇게 작은 것도 3등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반만 잘라주세요. 먹지 마시고. 선생님 여열로 요거를 좀 많이 여기서 좀 하다가 나오세요. 그러면 이 수분이 이게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여기 다시 저, 이렇게 예, 흡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살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껐어. 껐어도 여기가 아직 뜨겁잖아. 그거를 계속 거기서 좀 덮고 나오라고. 그러면 여기에 수분이 남아있던 게 거기에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스며들어요. 맛있는 그게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살청을 하는데 제가 당근은 세게 한다? 세게 한다? 안 한다? 약하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밑에서 이제 수분도 올라오고 이게 좀 가라앉은 것 같다 그러면 뒤집어서 또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그렇게 된 다음에 그냥 이걸 꺼요. 끄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여열로 덕금해서 나와. 그러면 여기에 수분이 많이 있던 게 여기에 다시 자, 이게 다시 자기가 흡수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살청을 이렇게 하는데 예, 당근은 얇게 쓰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익고 그래서 제가 살청을 들하라고 그런 게 이걸 우리가 막 익혀서 나오고 감자처럼 뚝뚝 부러져요. 이렇게 이쁜 모습이 그냥 안 남아지니까 이렇게 한 데서 살짝 살짝 해서 나오는데 얇기 때문에 우리가 덕금 식힘 하는 과정에서 다 익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살짝만 좀 살짝 해서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예.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살청이 지금 된 거예요. 예. 그럼 이봐 이렇게 수분이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면 뒤집어 주세요. 네, 살청은 예, 웬만하면 전부 오예요. 제일 센 단은. 그렇게 해서 또 익혀 주시는 거예요. 예. 예, 당근 그 저기가 향도 올라오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물이 여기에 이제 흥건하다고 살청을 하고 나면 그럼 그냥 그대로 빼면 그게 여기 이런 데 다 묻어서 좋고 맛있는 게 저거가 되니까 이게 이제 다 익은 다음에 이걸 끈 다음에 이 안에서 그 여열로 계속 덕금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분이 다시 여기에 잦아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라고.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팁이지 말하자면. 예. 이거 채를 썰어서도 하셔. 근데 채 썰은 것보다 훨씬 예쁘잖아 이게. 예. 예, 보기 좋은 게 맛도 있다고. 예. 저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예. 골고루 더 이렇게 되게끔. 예. 계속 보시면 이렇게 익었잖아. 이렇게 색깔이 확 다르죠. 예. 이렇게 됐으면 한 번만 조금 더 해준 다음에 이제 끄는 거야.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갖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거 두 쌍 갖고 오라 그랬잖아. 그래갖고 두 개.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예, 겪으면서 예 그렇게 해주시면 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수분이 지금 많이 나와서 더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죠?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왔으면 이제 밑에서 된 거예요. 그럼 뒤집어줘 한번. 아니 이거 갖고 오라 그랬잖아. 뜨거워서 뒤집기가 힘들어. 뒤집어주세요. 보면 가스 색깔이 벌써 달라. 익은 게 그쵸? 이렇게 봐봐. 색깔이 조금 다른 거 느낌이 오나요? 생보다는. 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또 기다려줘 이제 그거를. 그러면 밑에서도 또 수분이 또 올라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끄고 그 다음에 이 여열로 볶음을 하라고. 그러면 이 수분이 도로 자기네가 멎어들어요. 네, 예, 여열로. 그러면 이게 거기에 있던 그 맛있는 성분이 도로 여기에 빨아들인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 한번 댔는데도 이렇게 묻어나온단 말이야. 그게 맛있는 맛이잖아요. 선생님 맛보면서 한 번 더 껐을 때 맛이 어떤지 이런 것도 먹어도 괜찮아. 한번 먹어보고 이게 한 번 더 꺼냈을 때 두 번 더 꺼냈을 때 맛 변화를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하나가 왜 여기 떨어져 있을까요? 맛이 이게 한 번 농축되고 두 번 농축되고 할 때마다 맛이 달라요. 예, 더큼한 게 훨씬 맛있죠. 잘 되고 계세요? 자, 이게 당근 지금 우리 버섯을 먼저 아까 했잖아요. 그 버섯을 먼저 더큼하지 않을 거예요. 이 당근을 먼저 더큼식힘 할 거예요. 이거 식은 다음에. 예. 자, 유념 뒤에는 뭐죠? 살청 뒤에는 뭐죠? 유념하셔야 돼요. 예. 유념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살짝 익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 부러지세요. 그러니까 예.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살짝 예. 살짝 주물락주물락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하세요. 부러지지 않게. 예. 너무 세게 하면 부러져요. 이게 살청할 때는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살청하시는 거잖아요. 살청하실 때는 그냥 차분하게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 있죠. 모처럼. 아니요. 살청은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원래 앞뒤로. 그리고 이거는 이거 들을 때는 어느 때냐면 앞뒤가 살청이 다 된 다음에 끄고. 끄고 났을 때 이거를 이제 이게 기구를 그때 드십시오. 네. 이거 봐요.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벌써 빨갛고 저감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게 빠지지 말라고 나중에 여열로 덮어주시면 한번 하신 다음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맺히면 이게 밑에 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주셔서 한 번 더 똑같이 또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예, 건들지 마시고. 예, 예. 살청은 제가 그랬잖아. 앞뒤로 지져서 맛과 향을 가두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덕금한 그건 덕금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살청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살청이 앞뒤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수분이 나와서 익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끄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여열 가지고 이걸 덕금을 해주면 그 여기에 남아있던 수분이 다시 이렇게 얘네들한테 머무진다고. 그러니까 이 좋은 성분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게 살청인 거예요. 앞뒤로. 네. 네. 아유. 근데 이 흉터가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요. 이제 이게 살청이 됐으면 그 다음에 저어주시라고. 네, 예. 이렇게 껐을 때. 예. 네. 그러면 벌써 색깔이 다르시잖아요. 아까 빨갰던 그 색깔보다 약간 흐려졌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자꾸 덕금을 해주면 여기에 있던 수분이 거기에 빨아들여요. 자기네가. 그러면 맛있는 게 도로 거기에 이제 멎어진다고. 남은 여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근을 쥐락펴락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유념을, 살청 뒤에는 유념이잖아요. 유념을 했으면 이제 먼저 제일 먼저 해놓은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덕금시킴을 하시면 돼요. 덕금시킴, 덕금시킴을 계속 하세요. 지금은 수분이 많으니까 2나 3에서 시작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펜에 따라서, 본인들 펜에 따라서 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수분이 많으니까 조금 세게 하셔도 된다고. 예, 점점 수분이 빠질 때마다 저거는 하시고, 예, 장갑 끼시고 덕금시킴, 덕금시킴을 하세요. 이제 버섯은 아마 수분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버섯 할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덕금시킴을 해 가셔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잠재우기만 하시면 되니까 힘들지 않게 여기서 많이 해 갖고 가세요. 그러면 이건 지금 아직 축축한, 이게 더 식었어. 이거 차갑잖아요. 그걸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들으세요. 이거를 들어서. 그래서 덕금시킴 해보세요. 덕금 하시라고? 아니, 제가 덕금은 항상 이거예요. 이게 덕금이에요. 항상. 예. 이게 덕금시킴의 기본이에요. 근데 수분이 많으면 이제 손으로, 손에 다 뭐가 묻어가니까 이거로 좀 해주기는 해요. 근데 예, 조금 어느 정도 수분이 빠지면 덕금이라는 거는 손으로 항상 눌러서, 예, 여기 면에 닿게 눌러주면서 돌려서 뒤집어주고 눌러, 그게 정석이에요. 네, 이 면에, 이 밑에. 예, 밑에. 예. 아니요. 두 손으로 하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뒤집어줘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한 손으로 하니까 해서 뒤집어주고 방향을. 그렇게 하면 이게 골고루 되잖아.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예, 덕금할 때는 한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고 또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예, 수분이 좀 많으면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수분이 뺀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예. 지금은 아마 엄청 뜨거우실 거예요. 수분이 많으면 튀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예, 이런 식으로 좀 수분을 좀 뺀 다음에 그게 정석이라고. 예, 예. 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분을 뺄 때니까. 예. 맛이 어때요? 맛있죠? 예. 아이들한테, 아이들 주면 잘 먹어요. 네. 네. 당근 맛이에요. 유념도 하신 거죠? 제가 살청 뒤에는 유념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조금 상처를 준 다음에 이거를 해야지. 네. 항상 살청 뒤에는 유념이 따라와야 돼. 그게 꼬시던 뭐든 살짝 하느냐 세게 하느냐에 따르지 유념 뒤에는 항상 해야 돼. 살청 뒤에는 항상 유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청을 했는데 맛을 가뒀는데 그걸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줘야지. 덕금은요, 지금 온도가, 지금 이게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에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게 수분이 빠지면 빠질수록 온도는 자꾸 내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안 타잖아. 응? 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세게 시작해도 돼요. 어떤 때는 막 4단, 5단에도 시작해서 하기도 해요. 수분이 많을 때는. 그랬다가 점점점 수분은 이게 그거를 내가 빨리 터득해서 아, 요때쯤에는 좀 내려줘야겠다. 이거 하면 내가 내려가도 된다 그랬잖아. 하산해도 된다고. 온도 조절할 줄 알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예, 지금은 수분이 이게 잔뜩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온도 세게 해도 탈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지금 덕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유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내 손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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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주고 그러면 골고루 되는 거지. 이게 살청을 했기 때문에 뭐 부러지거나 부서지거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해주라고. 살청이 뭐예요? 우리 맛과 향을 가둔 거잖아. 그럼 유념은 뭐야? 그 맛과 향을 가뒀으니까 그 유념한 데에서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살청 뒤에는 항상 유념이 따라간다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사부작 하라 그런 게, 살랑살랑 하라 그런 게, 네, 너무 많이 맛있는 맛이 많이 빠져나오니까. 네, 그만하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덕금하면서 제가 우리가 그랬잖아. 덕금하는 과정에서도 유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단계 변할 때 이렇게 맛도 한 번씩 보세요. 아, 요 때쯤에는 이런 맛이구나. 이런 것도 감각적으로 예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버섯차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차피 좀 식어야 저것도 말라야 되고 좀 꼬득꼬득해졌나 좀 뒤집어주면 좋은데 지금 널어놓으신 거를 예. 이게 점점 줄어들면 예 이게 수분이 빠지면 점점점 많은 걸 하나로 해서 하시면 돼요. 많은 양도 네네 양이 죽으러 가니까 예. 그러니까 온도는 너무 신경을 온도를 언제 놔야겠다 이걸 신경 쓰지 말고 수분이 많을 때는 높은 온도도 상관없어. 그러다가 왜냐면 탈 일이 없어요. 수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온도에 막 너무 집착하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수분이 많은데 지금 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 예, 왜냐면 이게 점점점 수분이 없어지면서 이게 다 분리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입차만 내가 그랬잖아요. 입차는 관건이 서로 띄워주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뿌리차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분이 빠지면서 알아서 다 떨어져요. 떨어지지 말라 그래도.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덮다 보면 수분이 이제 빠져서 이렇게 세 번에 나누지 않아도 두 번에 해도 돼. 점점점. 그랬다가 또 수분 빠지면 이 하나 가지고 해도 될 정도로 수분이 빠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해서 뒤집어라고. 뒤집어요. 그렇게니까 지금 뜨거울 때는 저거로 해. 이거로 이렇게 좀 해. 예. 그랬다가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다음에 손으로 해. 예. 그래야지 선생님이 뜨고 이게 골고루 되지. 지금 계속 그것만 이렇게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 예. 그러면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아직 해지지가 않아. 네. 네. 그러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어차피 오늘 다 안 돼요. 이게 버섯 차고 당근 차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덕금을 해갖고 가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좋으니까 예, 요거 그렇게 하고 이게 됐다 싶으면 이제 버섯 하세요. 그래서 버섯도 좀 덮어서 유님 한 번만 하실 때요. 예. 예, 여긴 지금 많이 됐네요. 예, 수분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는 벌써 보니까 그래서 이 유념보가 많이 필요해 사실은. 예. 그래서 빨아서 쓰고 저희 한번 수업할 때 막 20개 30장이 쫙 널려져 있어. 예, 많이 필요해 이게. 아니면 소쿠리 채반을 좀 많이 갖고 와서 예, 채반에다 좀 이렇게 하든가. 괜찮아요. 이거 처음에는 어차피 이게 지금 손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선생님 저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수분을 좀 빼주세요. 그거를 계속 하면서 수분을 빼주시는 거예요. 버섯은 수분이 더 많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좀 하시다가 조금 빠지다가 예 사실은 예, 예 이렇게 해서 햇빛에서 반나절 정도 두시면 꾸덕꾸덕해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 영양은 영양대로 받으면서 덕구마기는 훨씬 더 쉬운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나절 햇빛 좋을 때 아침에 이렇게 살청을 해갖고 놔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햇빛 좋을 때 쫙 그냥 놔뒀다가 저녁 때쯤 햇빛 좀 적어 있을 때 가지고 들어와서 덕금 식힘 하시면요 어렵지 않게 돼요 버섯이. 그래서 이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으셔서 뭐 양념으로 드셔도 좋고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차에서 남편분들 식사 못 하신 분들 우리 곡식차 했잖아요 곡식차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담아 드리면 차 밀릴 때 네네 차 밀릴 때 아침 안 먹고 가면 식사 대용으로도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완전 영양 덩어리잖아요. 근데 맛도 좋아요. 그러니까 곡식차만 먹다가 이것도 반찬처럼 이렇게 한 번씩 집어 먹어주면 그건 차는 아니죠. 침으로 먹고 이렇게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거든지 예. 제가 그랬잖아. 뽕잎차도 차로 마실 때는 그냥 하지만 거기다 소금이나 설탕을 가미해서 술 안주로 먹어도 좋다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다 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렇게 줘봐요. 너 차 참 잘 배웠다. 진작 배우지 그랬니? 그 소리 나온다니까.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과자 같은 거 안 사주고. 근데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와서 찾는다니까. 대추차 어딨어? 이 당근차 어딨어? 이러고 지가 찾아. 이거 먹었던 그게 있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좋은 거야. 이 차를 하면. 네, 그래서 행복한 거고. 네, 맛있다니까요. 굉장히 좋은 차 중에 하나고 차로 마셔도 물이 우러나오는 게 그 차로 마셔도 굉장히 깊은 맛 나면서 맛있어요. 되게 좋은 차예요. 고스란히 차는 또 그게 고스란히 그게 나오잖아요. 버섯이 뭐가 좋을까요? 다 좋지 뭐 버섯은. 버섯이야말로. 많이 찾아가고 그럴 때 네 맞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버섯을 해도 돼 새송이 버섯이라든가 그런 건 향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쫀득쫀득한 맛이라든가 맛은 살아나고 예. 식감도 살아있고 그러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새송이 버섯하고도 또 식감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kg 갖고 충분히 하겠고 500g씩 하겠고 제가 드린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이 줄어요. 수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예. 뜨거우면 나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당근이에요. 당근차.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침이 도고 차로 끓이시면 적은 거야. 예, 덕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우리 집에 오면 찾아요. 네, 당근은 어디서? 어? 버섯차는 어디서? 대추는 어디서? 버섯차는 없어요. 다 먹어서요. 버섯차는 뭐 몇 킬로씩 하면 금방 없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얇게 하라고 그런 게 칩처럼 먹어도 좋고 차로 먹어도 좋아서 제가 얇게 쓰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맛있죠?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그리고 이 당근이요 굳이 우리 국산 거 안 써도 돼요. 이거 중국 그 세척 당근인데요. 정말 그게 더 맛있어요. 우리나라 당근은 가격은 비싼데 달짝지근한 맛이 아니고 흙냄새나. 예예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 중국 거라고 다 나쁜 거는 아니야. 예 해당화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가의 차예요. 해당화는 제가 지금 해놓은 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화가 나올 철이라 집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수소해당화. 아니에요. 도라지 아니에요. 도라지가 아니고 얘는 당화옥이에요. 도라지는 뭐지 않는 거냐?
여기 있네요. 도라지. 이게 저긴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그렇죠. 예. 근데 많이 하지 말라는 게 버섯은 그 여기에 수분 이거에 다 좋은 맛이 다 나와서 버섯이요. 살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맛있는 맛이 빠져나가잖아.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살청을 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이걸 살청을 해서 반나절 밖에 내놓는 거야. 그럼 꾸둑꾸둑 한 다음에 살청하면 이렇게 맛있는 맛 안 빠져나오지. 예. 아까워 이런 거. 그래서 햇빛에서 비타민 D도 받으면서 그게 꾸둑꾸둑하면 유념할 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유념하지 말고 그냥 해. 아까우니까. 살청을 해서 햇빛에 그냥 한나절을 그냥 예, 해. 그리고 저녁 때 덮고 유념해서. 그러면 꾸둑꾸둑 말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안 빠져나와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또 햇빛에 널어놔서 맛있는 그 비타민 D도 같이 흡수가 돼서 더 좋은 맛이 되면서 꾸둑꾸둑 말라진 상태인 다음에 유념을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버섯에 그 지금 버섯이 완전 만져보시면 전부 물이에요. 그게 다 빠져나가. 지금 유념을 하면. 네. 예, 네, 그렇죠. 유념한 다음에 유념이 뭐야? 상처를 준 거, 주는 거잖아. 그 상처를 줘야 돼. 우리 맛있는 게 빨리 빠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념 살짝 뒤에는 항상 유념이 와야 돼. 근데 나중에 버섯 할 때 그거 안 적어 놓으면 모른다. 몰라요, 선생님. 예. 네, 잊어버려요. 내가 버섯 차만 하고 있냐고 계속. 다른 차 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버섯 차 가서 버섯 차 좀 한번 해 봐야지. 그래 놓고선 다 살청해서 그냥 유념한다. 그러니까 아 내가 버섯차를 해야 돼. 이제 많이 다 하다가 버섯차가 하고 싶어졌어요. 버섯이나 이런 당근 같은 건 언제든지 있잖아. 근데 꽃차 같은 경우는 그때 아니면 못해. 그러니까 그때 막 꽃차를 해.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뿌리차라든가 뭐 이런 버섯차, 당근차 뭐 이런 것들은 겨울에 해요. 그때 꽃이 없어요. 그럼 놀지 않아. 그러면 그때 이거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 비트차니 뭐니 이런 걸 많이 해놓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면 그때 내가 꽃차만 막 해서 그 꽃차에 대한 개념만 막 갖고 있다 버섯차를 하려고 그러면 생각 안 나요. 선생님들 알 것 같아요? 안 나. 그럼 내가 옛날에 아 버섯차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예 내가 매번 그냥 버섯차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메모하고 본인이 그거 하는 습관을 그리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수분이 어느 정도 많으면 유념을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념을 하면 빠져 나오잖아. 이게 다 수분이야, 다. 이게 이거 봐, 다 수분이잖아. 이게 유념하면 이 여기에 다 묻어버리죠. 이게 벌써 눌러봐봐. 이게 다 물이야, 이렇게. 이게 아까우니까 반나절이라도 갖다 놓으면 이게 꾸둑꾸둑 말려 있잖아요. 그럴 때 유념하면 이렇게 물이 안 나온다고. 좋은 성분이 다 빠져 나오잖아요. 예, 빠져 나오지 않게. 방법이 다 이렇게 몇 가지는 안 돼요. 살청, 유념 뭐 몇 가지 안 되는데도 차에 따라서 꽃에 따라서 이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그걸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 이게 처음에 수분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거로 막 좀 해줘요. 예예예 예, 예. 그랬다가 수분이 어느 정도 빠졌으면 그 다음에 예. 왜냐하면 뜨겁기도 하고 이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자꾸 맛있는 맛이 여기에 다 배워들어. 이게 하다가 보시면요 이제 이게 지금은 수분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동글동글해져요. 예, 동글동글해져서요 나중에 보면 절대로 버섯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래.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커피 알갱이 그렇게 돼요. 그만 원두 커피 알갱이처럼 예. 네 절대로 그게 지금은 수분이 많아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다 덕금을 하고 나면 예 원두 커피 알맹이 같아요. 이게 예 이게 지금 수분이 많아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수분 없어지면 막 이러고 덕잖아. 그러면 이게 동글동글동글해져요. 그래서 원두커피 알갱이 같이 된다니까 절대로 버섯인지 몰라 사람들이. 네, 네. 그때까지 해야 돼요. 예. 나중에 보면
알갱이가 원두 알갱이 만해져요. 그래갖고 새카맣잖아. 그러니까 커피 같아요. 담아놓으면 버섯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칩처럼 그냥 먹으려면 그렇게까지 덥질 않고 그냥 좀 말랑말랑할 때까지 그냥 해서 그냥 먹으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왜 우리는 차를 이걸 버섯차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씹는 순간에 아삭하면서 과자처럼 부스러져야 차야. 근데 그거 전에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딱 씹었을 때 이게 쫀득한 맛이 들어가면 그때 수분은 어느 정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칩으로 먹는 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놓고 먹지 않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때까지 쫀득쫀득한 맛으로 먹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걸 어느 만큼 덮느냐에 따라서 그 칩이 되고 또 아니면 차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주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다 돼서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곡식차 했었잖아요. 먹을 때 제가 이렇게 아삭 부서질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차야. 과자처럼 아삭했을 때. 근데 그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주를 먹고 칩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먹었을 때 입안에 이렇게 불러붙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럴 때는 칩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예, 소금도 좀 넣어주고 설탕도 조금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주가 돼. 안주처럼 되고 아이들 그것도 좋아요. 예, 아이들 간식으로도. 예, 그냥 다. 차처럼 저기 아까 드셔보시면 그냥 이렇게 다 덮어서 차처럼 만들어도 아이들이 과자처럼 먹는다니까요. 아, 살짝 절여서 하는데 여기 좋은 성분도 물에 빠져나가잖아. 왜냐하면 소금물이 삼겹작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예. 나중에 뿌려주시는 게 맞죠. 예. 이제 같이 넣어서 해도 돼. 양이 예 작잖아 양이. 예, 엄청 줄어요. 버섯은. 예, 아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해놓으면 얼마 안 돼요. 1kg 해도. 예. 선생님들 두 분이서 1kg씩 드린 거예요. 저희가 제가 적은데 저까지 주느라고. 여기다가 소금 조금 뿌려고 참기름 해놨고 신랑 줘봐. 신랑이 차 잘한다 그런다니까. 예, 이게 지금 저기 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표고버섯에 그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새송이 버섯이 이거랑 식감이 비슷하죠? 그럼 새송이 버섯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맛은 표고버섯이 제일 맛있어. 고기 같아요. 나중에 쫄깃쫄깃해져갖고 더 하시면 고기 같아요. 선생님 이게 저희가 덮는 과정이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핸드메이드하고 그냥 기계로 해서 건조한 차하고 어떻게 같아. 맛이 달라요. 예. 이게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불맛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수분 빼주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차가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차의 우수성이 제일 예, 차 중에 예. 말린 거하고는 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시중에 많이 있는 차들이 제가 그랬잖아. 맛이 다르다고. 그거는 그냥 쪄서 말려서 나온 거라고요. 그 많은 양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파는 그런 차들은 전부 쪄서 말렸다고. 그러니까 맛이 우리 맛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맨날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고가로 가라는 거예요. 고가. 고가로 핸드메이드니까 그런 차하고 비교하지 말고 맛으로 승부를 해서 고가로 가자는 거예요. 선생님. 뭐 우리 한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예, 비싸기는 3배, 4배 비싸요. 근데 맛을, 차를 만들었을 때 그만큼 맛있으면 좋아, 그것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저는 굳이, 예, 몇 가지는 그냥 중국산 사서 써도 충분해요. 버섯은
좋은 거 쓰세요. 네. 버섯은 정말 좋은 거 쓰세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씻지도 않고 하면서, 예.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키웠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그쵸? 예. 근데 참 허무하게 이 버섯차는 전부 수분이어서 얼마나 적음인지 몰라. 예. 많이 해도 이만큼 밖에 안 돼. 예. 예. 너무 적어. 수분이라서 거기다가. 그랬잖아. 지난번에 곡식차 배웠잖아요. 그 곡식차하고요. 예. 곡식차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요만한 고개에다 담아서 요만큼씩 줘서 남편 저기 출근할 때 차에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애들 간식 줘봐요. 남편이 그런다니까 제가 저기 되겠지만, 정말 잘 배웠어. 어이야. 네. 흑미차도, 예. 맛있고, 물 부어서 마셔도 구수하고 맛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은 건 누룽밥이야. 정말 맛있는 현미 누룽밥, 예, 흑미 누룽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짠 거예요. 기리차도 좋아요, 선생님. 예. 네. 좋죠. 하여튼 곡식차는 어떤 것도 맛있어요. 보리도 해도 맛있고, 근데 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딱딱해지면서 오래 걸려요. 어떤 곡식이든지 가능해요. 그 렌틸콩 해도 좋아요. 예. 네, 렌틸콩 옛날에 한창 유행이어서 많이 사다 놓은 거, 저도 그거 차 만들어 놨어요. 색깔도, 예, 색깔별로 그것도 있잖아요. 렌틸콩도 그래서 해놔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해놔도 예뻐요. 예. 맛있어요. 그것도 담갔다가 하시면.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네, 네. 콩은 특히 더 그래요. 콩 비린내 나니까. 그러니까 살청을 해서 햇빛에다가 수분이 이렇게 수분이 그게 빠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몸에 배면서 마르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나절이고 내렸잖아. 아침에 살청해서 저녁 때 덕금하면 돼. 예. 네. 그러면 그때 덕금하기 전에 살짝 살청을 해서 그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수분도 많지 않고 힘들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폐는 깨끗이 닦아주고 가셔야지 돼요. 선생님, 예. 시켜서 깨끗이 닦고 가셔야지. 나중에 나한테 걸려요, 그게. 더럽게 하시면. 바닥도 좀 쓸어주시고. 선생님들 담아가는데 뚜껑을 이렇게 꼭 싸서 담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풀러서 가세요. 담을지, 아물지 마시고 풀러서 가시고. 집에 가서 해봐야 내게 돼요. 여기서 하는 거는 여럿이서 해서 내거 안 돼.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찔끔이라도 당근 한 개만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예, 네, 그래야 내게 돼. 네. 이거 이렇게 벌려서 가시라고 선생님. 어? 이렇게 벌려서 가세요. 왜냐하면 아직 이걸 닫아 놓으면 그 안에서 산화를 하기 시작해. 그럼 맛이 쉰다고, 쉬어. 쉰내가 난다고. 지금 같은 날씨에, 예,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또 딱 묶고 가면, 제가 어저께 하동에 갔다 녹차 잎을 사갖고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돈차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녹차를 또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몇 킬로를 사갖고 또 극성맞게 그걸 사갖고 올라왔는데, 오는 동안에도 그 녹차가 굉장히, 예, 열이 엄청 많아서, 예,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한 망에 2만 원씩 팔더라고, 현지에서. 그래서 2만 원 망을 몇 개씩 사갖고 오면서 그걸 식을까 저거 할까봐 밥을 먹으러 갔더니 또 거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이거 이렇게 가면 백발백중 집에 가면 다 누렇게 떠있대요. 그렇게 그게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녹차 잎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는 양파자루 큰 거를 몇 개 갖고 와서 다시 덜어준 거야. 그래서 가는 내내 그걸 흔들면서 갔다 오면 왔다는 거 아니에요. 3시간 반을 차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차는 정말 정성이에요. 자,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 다음 주는 양갱이에요, 양갱. 예. 양갱이에요. 맛있어요, 양갱도.
그거는 그런 양갱이나 뭐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꽃 음식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거는 원데이로 해서 집에서 몇 분 이렇게 해놓고서 원데이 그거 수업해도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네. 굉장히 좋은 수업이에요. 그런 것만 제가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월병, 아이스 월병 또 뭐 이렇게 집어넣은 게 지금 지난번에 했던 비니거나 그 코디얼 그런 수업 같은 거 그런 거는 제가 말했지만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15만 원, 20만 원씩 받고 해주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료비에다가 1인당 한 5만 원씩만 받아도 제차나 근데 받는 사람은 또 그게 얼마나 예쁘고 맛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원데이로 해갖고 여러분들 그 주위에 분들하고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수업이에요. 제가 그런 것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난 다음 주는 양갱 수업할 거예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전 가르치면서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배우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오늘은 이거로 수업을 마치는데 마치기 전에 또 우리 보조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명 선생님은 아시죠? 예. 이명 선생님은 아시고 지금 저쪽에 빨간 옷을 입고 쑥스럽게 서 계신 선생님이 이재선 선생님이에요. 예. 1기생이시고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 제가 이번에 1기생 저희가 저기 자격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2급 드린다 그랬잖아요. 1급 따시고서 가제물을 내셨는데 1등으로 제일 잘하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하셔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 과제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하셨어요. 예.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 한 것까지 또 어떤 건 밴드에 제가 올린 것까지 다 발췌를 하셔서 책을 아예 한 권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분 중에 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잘하시는 선생님만 제가 여기에 지금 보조 강사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선생님하고 이명 선생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양갱하니까 빠지지 말고 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